공천 학살 시작됐다. 검핵관, 용핵관 50여 명이 영남, 강남 지역 노른자의 땅을 중심으로 해서 낙하산 부대가 강습하고 있다. 이런 제목을 달았는데요. 이거 그냥 제가 뇌피셜 아닙니다. 실제 모든 지역에서 용핵관, 검핵관들이 지금 낙하산 강습을 하고 있는 것을, 공습을 하고 있는 것을 실상을 다 수집을 해서 50여 명 이상이 지금 영남,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공습 중이다라고 하는 것을 쓴 거예요.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야기를 시작했으니 용산발 공천 학살 지난 2016년 총선 4월 총선 8년 전 총선에서 박근혜 청와대가 새누리당의 공천에 찐박들을 공천하겠다고 공천 개입을 한 것이 박근혜 탄핵 이후에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졌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불법적인 공천 개입,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여러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서 받았던 징역 수십 년과 함께 선거법 위반 핵심 내용은 새누리당에 공천을 개입을 했다. 이래라 저래라 했다. 지시했다. 이게 불법입니다. 대통령이 자신이 속해 있는 정당에 국민의힘에게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나가서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이런 것은 합법인데 아 강남에다가 전상훈이 꼽고 서초에다가 김건희 꼽고 부산에다가 누구 꼽고 하는 것을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이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은 불법 행위고 이미 판례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박근혜로 인해서. 그리고 그때 수사했던 검사가 바로 윤석열 검사, 한동훈 검사, 이원석 검사였습니다. 따라서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직원들이, 비서관들이나 수석들이 공천에 개입하는 증거가 나오면은 감옥 가는 줄을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쉬쉬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세상 일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현재 권력을 윤석열 정권이 쥐고 있는 상태니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안 나올 뿐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에서 밀려나는 그 순간부터 이 모든 것은 다 나오게 돼 있다고. 요즘은 특히나 디지털화된 세상이어서 문자 메시지, 음성 녹음 다 나오게 돼 있어요. 현직의 대통령 시절에 윤석열이 탄핵을 받는 것이든 아니면 임기를 다 채우고 사과로 돌아가는 것이든 이 문제는 반드시 검증받아야 될 겁니다. 이미 국민의힘에서 공천에 밀리고 있는 기존 지구당 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이 그 자료를 지금 수집하고 이제 슬슬 까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출마하는 김용남 전 국회의원. 현재는 국회의원이 아니죠. 검사 출신입니다. 서울대 출신에 잘생긴 김용남 전 국회의원. 김용남 전 국회의원 그 지역구에 박문규 산업부 장관, 3개월 인턴 장관, 장관 3개월을 한 박문규가 지금 낙하산으로 지금 꽂힌다는 것 아닙니까? 어제 매불쇼에서 김용남 전 의원이 황당한 일을 겪었다. 폭로를 했습니다. 수원에서 열린 경기도당 신년회에 김용남 전 의원도 지역구 위원장이니까 지구당 위원장이니까 참가를 했는데 단상 위에는 한동훈을 비롯한 비대위원들과
그다음에 경기도에 몇 명 안 되는 국회의원들이 단상에 앉고 자기는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밑에 단하에 있는데 갑자기 박문규 산업부 장관을 소개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다는 거죠. 박문규 장관님, 당신 국민의힘에 입당했냐고. 아니, 입당 안 했는데 아직까지. 입당 안 했는데요. 그런데 왜 나왔냐고. 하여튼 나왔다고. 그런데 지금 돌고 있는 이야기는 아, 대통령실에서 뭐 그래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 통화가 있었는 듯한 그런 냄새를 풍기는 말을 합니다. 대통령실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비서관, 행정관, 수석들이 이번 선거에 A지역에는 어느 사람이 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냄새만 풍겨도 선거법 위반이에요. 선거법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권력이기 때문에 냄새만 풍겨도 슬쩍 지나가는 이야기로 뭐 그렇게 한다던데 뭔 사안 이래도 선거법 위반이에요. 선거법 위반하는 거 쉬워요. 굉장히 쉽습니다. 참 한심한 사람들. 그래서 지금 그 김용남 전 국회의원 지금 뚜껑이 열리기 일보 직전이죠. 뚜껑이 열리기 일보 직전입니다. 각종 텔레비전과 라디오 다음에 유튜브에 해서 이제 곧 이준석 신당으로 달려갈 기세예요. 천하용인에서 천하인만 가고 김용태 전 최고가 빠졌는데 김용남이 들어가서 천하용인을 완성을 시킬 기세예요.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참. 자, 영남, 강남에 주로 공습 경보가 내려서 실제로 낙하하고 있는 자들을 제가 한번 리스트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급, 차관급, 현재 확인된 것만 불러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용핵관, 검핵관들 여기에는 건의핵관, 건핵관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희핵관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장관 출신 추경호 부총리, 대구 달성군, 박진 외교부 장관, 서울 강남, 박민식 보훈부 장관, 서울 영등포 을, 박문규 산자부 장관, 경기도 수원병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인천 계양 을, 조승환 해양부 장관, 부산 중구 영도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서울 서초 을, 정황근 농림축산부 장관, 충남 천안 을. 장관 출신들만 하더라도 벌써 하나, 둘, 셋, 넷, 아홉 명이네요. 네, 아홉 명입니다. 대통령실에 일단 비서관급 이상, 행정관, 쪼무레기들은 일단 빼고, 1급 이상의 비서관들, 수석은 차관급이라고 하고 다음에 비서관은 1급이라고 합니다. 자, 대통령실의 참모 출신 강성규 시민사회수석은 충남 홍성 예산에, 김은혜 홍보수석은 경기도 성남 분당을에, 안상훈 사회수석은 서울 강남갑에, 임종덕 안보실 2차장 이것도 비서관급입니다. 경북 영주 영양 봉화 울진에, 주진우 법률비서관은 부산 해운대 갑에, 이원모 인사비서관 여기 그 자생한방병원 사위, 이원모 인사비서관 서울 서초 을에,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은 경북 구미 을에, 전희경 정무 1비서관은 경기도 의정부 갑에,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은 충북 청주 청원에, 전광삼 시민소통비서관은 대구 북갑에, 허성우 국민제안비서관은 경북 구미 을로.
여기에 김영삼의 손자 청와대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실의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김영삼의 손자도 부산에서 출마한다고 어제 출마 선언을 했죠. YS의 손자가 부산에 출마한다라고 하면서 밀고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불러드린 거는 비서관까지인데 행정관 있지 않습니까? 행정관들은 3급 이하를 행정관이라고 합니다. 3급, 4급, 5급을 행정관이라고 부릅니다. 대통령실의 직제에서 대통령의 3명의 실장이 있죠. 그리고 밑에 수석 비서관들이 있습니다. 수석 비서관들, 실장들은 장관급, 수석 비서관들은 차관급, 다음에 일반 비서관, 비서관은 1급 또는 2급, 그리고 선임 행정관부터 시작하는 것은 2급 또는 3급부터 해가지고 5급까지를 행정관이라고 부릅니다. 이 외에도 약 20, 30여 명 정도가 지금 행정관들도 지금 대거 각 지역에 진출해서 하고 있고 지금 불러들인 사람들이 약 20명 정도인데 장관 또는 장관급 인사들, 비서관들도 장관급 이사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역구를 불러드렸던 것도 대부분 아주 알토란 같은 알토란 같은 제일 눈에 띄는 사람들은 역시 강남과 영남 지역에 출마를 선언한 자들이죠. 강남과 영남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정치권 용어로는 양남 지역이라고 합니다. 양남 지역. 역대 이래로 강남과 영남 지역은 국민의힘에 텃밭이고 90%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똥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되는 곳이다. 공천만 2번 받으면 당선되는 곳이다. 이게 바로 양남 지역입니다. 양남 지역에서 영남 지역의 의석 숫자는 60개입니다. 부산 18개, 대구 12개, 경북 13개, 그리고 경기도, 경남과 울산에 10몇개 해서 총 60개입니다. 그리고 강남 지역은 강남에 3개, 서초에 2개, 송파에 3개, 8개. 2개를 합치면 약 70군데입니다. 70개예요. 70개 중에서 국민의힘이 현재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게 55개인가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국민의힘 소속이죠. 여기에 지금 국민의힘에 2번을 달고 출마하겠다는 자들이 대통령의 측근이다, 윤석열의 복심이다 라고 하는 장관 출신, 수석 비서관 출신, 비서관 출신 등이 나서고 있다는 거죠. 장해찬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고향이 부산이라서 부산에 출마하겠다고 하고 있고 윤석열 캠프, 대통령 후보가 선출되기 이전에 윤석열 캠프부터 시작했던 초창기 멤버들도 지금 대거 양남 지역으로 공천 신청을 하고 선거 사무실 내고 출판 기념회 열고 그러면서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복심들이 공천에 나섰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모든 정황으로 살펴봤을 때 낙하산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실상 대통령의 뜻, 용산의 뜻에 따라서 공천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대한민국에 있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삼척동자들도 아, 대통령의 복심이 저기 경남 창원에 출마한다고? 대통령 후배 검사가 저기 부산 어디에 출마한다고? 대구 어디에 출마한다고?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전부 다 대통령의 뜻이다. 나중에 윤석열이 권력을 잃고 난 다음에 수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말했던 모든 이야기들이 수사에, 인지수사에, 선거법 위반 인지수사의 근거자료가 되어서 결국은 부메랑은 윤석열에게 가게 될 것이다.
박근혜를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게 했던데 혁혁한 공로를 세웠던 윤석열, 한동훈, 이원석 라인도 마찬가지 똑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해 둡니다. 공천에 개입하고 싶으면 증거를 남기지 말아라. 너네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증거는 안 남겨야 된다. 그런데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까? 증거를 안 남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저항하고 있는데 강압적 수단 이외에 이들을 주저앉힐 방법이 없거든요. 게다가 윤석열의 국민적 지지율이 35% 내외로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야, 낙하산 내려온다고? 임기 초반이었으면, 즉 2022년 3월 9일 날 대통령에 당선되고 5월 10일 날 대통령이 취임하고 6월 4일 지방선거처럼 그때 지방선거 때 국회의원 선거가 총선이 열렸다면 대통령이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갈 수밖에 없고 콧뚜레 꿰는 소처럼 끌려다닐 수밖에 없지만 야 지금 2년이나 지나고 난 다음에 대통령 지지율이 35%도 아니고 대통령 덕볼 것도 없는 상황인데 대통령이 가까운 사람이라고 대통령이 내려꽂는 사람이라고 무조건 공천을 해? 저항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겠죠. 필연코 이번 공천 학살의 끝은 제일 첫 번째로 어떤 결과로 나타나느냐는 김건희 특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제2 표결에서의 국민의힘의 반란표로 나올 것입니다. 이게 윤석열 정권이 공천 학살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는 제1번 요소입니다. 특히 김건희 특검 가결되는 것은 윤석열 정권에게는 거의 정권을 내놓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즉 대통령과 윤석열과 함께 이 나라를 공동으로 통치하고 있는 어쩌면 서열 VIP1 또는 VIP0일 수 있는 김건희를 특별검사의 손에 맡겨서 수사를 하게 되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도 잘 알다시피 딱 각이 나오잖아요. 김건희가 이것에 유죄가 되지 않을 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특검을 맡고 있는데 공천학살이라고 하는 당면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낙하산을 떨어뜨리면 그 낙하산에 의해서 학살당한 세력들이 반란표로 나온다는 것 때문에 지금 폭풍전야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전체가 폭풍전야 상황이에요. 국민의힘의 영남권 그리고 강남권의 양남 지역에서 차기 총선에서 재출마하려고 하거나 또는 지역에서 텃밭을 가꾸었던 유망한 정치 지망생들, 대통령 발로 내려오는 용핵관, 검핵관들의 공습에 맞서면서 싸우고 있는 제1의 무기가 뭐냐? 진짜 이러면 우리 이준석이한테 가고, 이준석이한테 가기 전에 무기명 비밀 투표에서 김건희 특검에 가결표 던진다. 이걸로 지금 맞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치열해요. 우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잘 모르고 내부 정치를 잘 몰라서 그렇지, 실제로는 김용남 전 국회의원이 수원에서 박문규라고 하는 장관 세 달하고 날아온, 결국은 박문규라는 자는 장관을 세달 시키고 난 다음에 경력 관리, 출마의 경력 관리를 위해서 장관을 했다고밖에 볼 수밖에 없는 자인데, 그 자가 김용남 지역구에 지금 내려온다고 하니까 김용남이 펄펄 뛰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도 내가 서울대 출신에 검사 출신이고 한데도 이렇게 내한테까지 하고 있으면은 다른 지역에 검사 출신도 아닌 국회의원들한테는 얼마나 심하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펄펄 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깔게 많다. 깔게 많다. 누설할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판을 보고 너희들끼리 싸우는 판을 보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다는 겁니다.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다는 거예요.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공천 학살을 하는 이유는 딱한 가지 뿐입니다. 금방
지금 채팅에 올라온 말씀처럼 윤석열 정권의 끝이 안 좋을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 중에 탄핵당하고 그래서 탄핵되어서 구속되고 감옥 가는 대통령으로 윤석열이 남고 싶지 않다는 순전히 권력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 유지의 욕망, 생존의 욕망입니다. 즉 윤석열 정권이 지난 2년 동안 벌였던 수많은 국정농단 행위가 단순히 국정 철학의 오류가 아니라 불법 행위로 단죄될 만한 수많은 사건들이 지금 곳곳에서 지뢰밭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 해병대 사건 아닙니까? 대통령이 수사 개입했다는 것 아니에요. 이런 건들 때문에 윤석열은 뒤가 내가 뜨끈하니까 자신의 취의대로 즉 박근혜의 122석 2016년 총선 이후에 122석의 새누리당 국회의원 가운데서 62명이 탄핵에 찬성하는 것을 윤석열이가 두 눈으로 당시 검사로서 똑똑히 봤지 않습니까? 절반이 탄핵에 찬성하는 김무성과 유승민의 지휘하에서 장제원도 가담해서 62석이 반란표를 일으키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 윤석열 정권에서는 일단 3분의 1 이상, 100석 이상도 목표이지만 100석 이상을 못 얻더라도 끝까지 윤석열하고 정치적 명운을 같이 할 윤석열과 생사를 같이 할 친위대들을 이번에 국회에 반드시 진출시켜야 된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가령 윤석열 정권이 100석 이상을 먹겠다고 하면은 검핵관, 용핵관들을 이런 식으로 50명, 60명씩 낙하산 공천을 못 시킵니다. 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숫자보다도 질, 양보다도 질입니다. 친위대를 당선을 많이 시켜야 된다. 그러면 내부적인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야, 100석 이하가 돼서 진짜 대통령 탄핵 가능하고 개헌 가결 가능하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재의표결해서 거부를 또 할 수 있는 3분의 2라는 절대다수가 무너지는 상황을 윤석열이 감내하겠느냐? 감내하겠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의 선택은 친위대로 일색화하느냐, 100석 이상으로 가겠느냐라는 데서 친위대로 일색화하겠다. 100석 이하로 가더라도. 이게 윤석열 정권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편안하죠. 그래, 친위대. 왜냐하면은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한꺼번에 우리가 싹 모아가지고 똥물에다가 딱 던질 수 있는 자기들끼리의 패거리를 완벽하게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 국민들은 편안하다. 왜? 너희들끼리 다 뭉쳐서 싸우니, 뭉쳐가지고 본색을 다 드러내니까 윤석열 일당을 이번에 국회에 진출하는 애들로만 싹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똥통에 딱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정권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다.